저는 카피킬러의 김희수표입니다. 그 연구윤리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많은 기관들이 연구윤리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표절검사 시스템에 대한 활용입니다. 이 부분이 앞서들은 중국의 사례를 봐서도 많은 대학과 기관이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현재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그 표절검사 시스템을 활용 잘된 활용 방안과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연구윤리를 준수한 타기관의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먼저 사회적 이슈와 주요기관 연구윤리 관리 지침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기술에 대한 이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표절검사 시스템을 활용한 어떤 주요 사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시면 여러 가지 그 표절 이슈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그 저자의 학위 논문을 가지고 그 실제 연구 실적으로 본인의 연구 실적으로 해서 부풀리기를 한 사례도 있고요. 국회의원의 외교 보고서에 대한 표절 문제, 정책 연구 영역에 대한 표절 이슈, 초등학교 방학 숙제도 표절 검사를 했다는 것처럼 초등학교 학생들의 숙제 또한 표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교원 공채 합격자가 발표된 다음에 논문이 이제 표절로 이제 의혹이 제기가 돼서 사실은 해당 대학은 상당히 복잡한 이후의 과정을 좀 거쳤었는데요. 이런 뿐만 아니라 매년 불거지고 있는 대입 자소서 추천서에 대한 표절 문제 또한 그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ICT 연구 과제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많이 됐었죠. 실제 본인의 학위 논문을 연구 과제로 제출해서 그 과제에 대한 어떤 그 논문 표절 이슈도 있었고 해당 상위 기관은 관리감독 소홀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연구 책임자는 그 연구비를 환수하는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 잘 아실 텐데 작년 이맘때 거의 형성 사건이 나온 10년이 지난 작년 이맘때에 송유근군의 SCI급 저널 논문이 표절로 판정되어 제재가 철회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와 같은 사건으로 우리 연구자들에게 사실 많이 안타깝고 씁쓸한 부분을 던져주었습니다. 그 좀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그 저희가 4년 전 2012년도에 대학생 한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인데 설문의 주 목적은 대학생들의 표절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 문항인데요. 여기 약간 목차가 있는데 표절 예방 및 올바른 인용, 이용법이 아니라 인용법, 올바른 인용법에 관련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주 의미적인 그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97%가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가 좀 반성을 하고 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는 연구 책임, 연구 윤리, 그다음에 뭐 연구 진실성 관련돼서 연구 윤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그 연구 윤리라고 하는 부분의 그 근본은 학습 윤리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습 윤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과제를 가지고 풀어나가야 되는데 뭐 4년이 지난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었겠지만 이 당시에 거의 대학생 1000명의 97%가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연구 윤리 이전에 그 학습 윤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더 크게 가져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현실은 그 윤리적인 접근만으로 한계가 있어서 어떤 관리적, 교육적 접근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그 미창구 같은 경우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그 선정 시에 연구 책임자의 연구윤리 준수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종 선정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할 때에 연구윤리 확보 및 그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대한 그 방지에 대한 지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대한 사항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윤리 부정행위로 판단된 연구 책임자가 연구 과제에 들어올 때는 감정 처리를 하고 있고요. 또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범위를 좀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연구 결과물에 대한 연구윤리 부정만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과정, 수행, 어떤 발표, 최종 산출물까지 다 포함해서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여 제안의 사유나 어떤 참여 제안 기간이나 사업비 환수 기준에도 실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죠. 예.
한국연구재단 같은 경우는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 지침에 게재 논문이 표절 및 중복 게재로 판정되었을 때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학술지 평가 기준에 평가 그 신청 자격에 연구윤리 항목을 포함해서 연구윤리 규정을 제정하고 적용하고 공지한 그 학회만이 신청을 받을 수 있게 자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학술지 평가 기준 중에 이제 그 연구윤리 강화 활동을 위해서 학회가 어떤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 5점을 주고 있고요. 이거는 0점을 받는 경우에는 총점과 관계없이 탈락되는 아주 중요한 항목으로 기준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 좀 자세한 평가 기준을 보게 되면 연구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지 실질적인 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저자 연구윤리 사역서를 받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연구윤리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논문 표절 방지 시스템을 활용해서 표절 검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포함하고 있고요. 참고로 논문 표절 방지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을 경우 5점 중에 최소 3점 이상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작년에 이제 개정이 됐는데 물론 개정에 대한 공청회도 이 자리에서 있었어요.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 지침 그 개정된 지침 중에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적용 대상을 명확히 했어요. 그래서 학위 논문이나 어떤 그 법령에 관련된 보고서뿐만 아니라 기관 자체적으로 수행되는 자체 예산으로 수행된 연구도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역할과 책임을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에는 타인에 대한 표절과 내 연구 실적률을 재활용하는 부당한 중복 계좌를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학위 논문 직접 제고 방안으로서 교육부에서는 학박사 학위 논문 제출 시에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미 많은 대학들이 학위 논문 심사 때 표절 검사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지출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달 9월 달에 그 입법 예고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에 대한 규칙이 개정이 됐는데요. 이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실제 그 교육공무원이 논문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를 했을 때 파면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신설 조항을 추가를 했습니다. 내달부터 예,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는 대학 연구 윤리 강화를 위해서 논문 심사 때 연구윤리 심사를 강화하고 계시고 연구윤리 교육을 강조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논문 유서도 방지 시스템 활용을 권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대학의 연구윤리 평가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서 재정지원 사업에 반영하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대학원 평가 기준에도 연구윤리 항목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 중에서 인문사회 연구기관을 관리하는 국무총리 실사나 경제사회 인문연구회인데요. 해당 연구회에 소속의 26개의 국책연구기관이 있는데 그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그 평가 기준을 좀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어쨌든 그 해당 그 연구회는 기관의 연구윤리 평가를 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위반된 사항들을 상세하게 공개해서 이 내용을 기관 평가 결과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16년도에 이런 평가 규정을 개정을 해서 실제 이제 표절 의심 사례에 대한 예외 조항인 신설이나 아니면 저작 표기 명확한 수처 표기에 대한 대상 명확한 자료를 제시했는데요. 이 자료예요.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평가 규정 및 사례집인데 올 5월에 발간이 됐고 상당히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의심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책기관이 아니더라도 대학의 어떤 연구자나 학회의 그 평가 업무자, 문서 검증자들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아주 가치 있는 자료입니다. 이 제목으로 구글링 하시면 바로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앞서 보여드린 자료가 되게 의미 있는 부분이 어떤 사례가 있을 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좀 제시를 하고 있어서 네, 상당히 가치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창수 같은 경우도 출연년에 그 연구윤리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출연연의 경영성과에 필수적으로 연구윤리 부분을 포함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자료는 그 2015년도 9월에 발간된 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의 2013년도
그 국내 연구윤리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연구윤리 부정행위 대상의 최근 3년치 자료 중에서 보면 학술 논문과 학위 논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연구 부정행위자의 신분을 보게 되면 교수가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생이 예, 순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한 학문 분야를 보게 되면 인문학과 사회학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윤리 부정행위 유형을 보게 되면 표절과 중복게재가 전체 7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물론 많다고 하는 부분은 그만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이런 숫자가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싶고 또 인문 분야의 특성상 텍스트나 재활용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공계보다는 이런 그 사회가 인문계 쪽에서 표절과 중복계제가 많이 나왔다는 결과를 우리가 받은 게 아닌가 저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좀 정리해보면 어쨌든 연구윤리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실질적인 올바른 글쓰기 교육이 돼야 되는데 현재 연구윤리 교육은 연구자가 된 다음에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연구자 또한 학부생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연구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학부생 때부터 올바른 글쓰기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우리 현장에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떤 누군가의 협신내기, 어떤 검증, 적발 같은 환경보다도 작성자 스스로 자가점검해서 자기의 문서를 좀 더 보완하고 출처를 표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우리 기관이 제공해서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학계에 어쨌든 엄정한 평가, 질 관련의 의식 개선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표절검사 기술적인 이해를 위해서 몇 가지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 시스템에 대한 강점과 한계점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어떤 공통된 기술적 이해를 가지고 이 자리가 끝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좀 했고요. 실제적으로는 유사 문서와 표절 문서는 상당히 다릅니다. 현재는 표절률, 유사율, 유사 문서 검사, 표절 문서 검사를 혼합해서 쓰고 있어요. 예, 의미만 같이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의유가 표절이라는 키워드가 아직까지는 꺼려지고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동일한 의미 안에서 유사율을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의미라는 걸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데요. 유사 문서는 말 그대로 주제가 같지만 서로 다르게 작성된 의미적인 유사성을 가진 문서예요. 예를 들면 유사 특허 문서, 특허 검색하실 때 유사 특허 검색하시잖아요. 그 부분이 다 표절 문서는 아니다. 유사한 내용을 가진 문서인 것처럼 유사 문서는 의미적인 유사성을 가진 문서인 거고 표절 문서는 중복 문서, 복제된 문서, 짜집기 된 문서, 말 그대로 어떤 비만내기가 들어간 문서를 표절 문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는 표절률, 유사율, 표절도, 유사도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혼동을 하는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절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표절 영역을 탐지하는 기술이 중요한데 가장 먼저 정확하게 탐지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빠르게 탐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보이는 카피킬러가 보통 1, 2분 이내에 결과를 주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거기 되게 익숙해야 돼요. 근데 간혹 서비스를 하다 보면은 순간 사용자가 몰려가지고 이제 속도가 좀 느려져서 한 5분, 10분 걸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고객센터로 전화가 와요. 5분 지났는데 검사 결과가 안 나오죠. 카피킬러 폭발했냐고. 네. 근데 인터넷 당국에서 5분, 10분은 상당히 긴 시간, 참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빨리 검사가 된다는 것도 가장 큰 기술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표절 영역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언어적 처리 기술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내용 인식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징점들을 추출하는 기술, 의심 영역을 인식하는 기술, 그 다음에 사고의 단위인, 기본적인 사고의 명지의 단위인 문장을 기계가 분석할 수 있는 기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우연찮게 많이 쓰이는 상용 부분에 대한 어떤 관용적인 표현을 인식하는 거, 정보 영역인 직접 인용 영역, 출처 표시 영역, 이게 표지인지, 목차인지, 주석 중에 출처주인지, 사장주인지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인용 기법이 있어요. 뭐 시카고, MLA, 벤쿠버, APA 중에서도 뭐 가디보를 쓸 때, 학위 논문을 쓸 때 다양한 인용 방식이 있는데, 그 인용 방식에 맞춘 출처 표기를 기계가 인식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피어싱 부분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와 같이 사실은 그 되게 상당히 많은 기술적인 그 빅데이터 기술, 자연어 처리 기술, 인공지능 기술이 복합적으로 들어간 평가공부 시스템인데, 간혹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동일 연속 어절수로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되게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거겠네 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전 소신하게 속으로 그래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으면 직접 만들어 사용하시지. 저희 불러가지고 쓰시나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되게 많은 기술이 들어가요. 물론 100점짜리라고 할 수 없지만 85점, 90점을 맞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기술이 투자되고 있다는 거를 좀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같이 이해해야 될 부분이 한글의 한글의 특수성, 위대한 한글. 사실 한글은 영어와 다릅니다. 한글은 그 어순의 변화가 되게 자유로워요. 그래서 작성자가 뜻을 그대로 유사하게 뜻을 유지한 채 주어와 수로와 목적어를 변경해서 같은 뜻의 여러 개의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한글만의 전용처리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앞서 중국 사례를 봐서도 실제 영어권 업체의 표제공부 시스템을 쓰는 게 아니라 자국어를 분석하는 자국 회사의 그 제품을 쓰는 것처럼 사실은 모국어에 대한 분석이 가장 좀 어렵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영어와는 많이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죠. 그 이유가 조사와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고 띄어쓰기가 자유롭고 어순이 자유롭고 한자를 대체해서 쓸 수 있고 외래 음역이 자유롭게 레포트, 리포트, 네, 리포트 뭐 다르게 쓸 수 있고요. 네, 그다음 범위 변화가 복잡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영어는 되게 단순하고 쉬워요. 표제 분석할 때는 한글만의 독특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동호 goes to school, school goes to 동호. 영어는 어순을 바꾸면 뜻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근데 한글은 동호는 학교에 간다. 학교에 간다 동호가. 학교에 가는 동호가 있다. 예. 단어를 몇 개를 바꿔서 같은 문장을 여러 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표절 처리의 기준은 동일 연속된 어절수와 문장수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표절 여부는 되게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근거로 제시가 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의미적 부사성이 아니라 표현 방식의 일치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죠. 한번 보세요. 여성 농업인의 실태를 구체화하고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기초 자료. 그 다음에 여성 농업인의 실태를 올바로 이해하고 여성 농업인이 경영인으로서 성장에 필요한 정책 개발에 유익한 기초 자료. 이 문장 두 개 유사한 내용이죠. 표절로 볼 수 있나요? 표절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표절로 봤을 때 과연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의 납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좀 긴 문장인데 한번 쭉 읽어보세요. 기존 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을 농업의 2-3차 산업의 경영인으로, 경영 인력으로 육성하고 자리매김함으로써 또 갖죠. 육성이 필요하다. 활용도를 높이고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여성 농업인의 역할을 확대하여 갖고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육성이 필요하다. 내용 같아요. 내용 같고 1기에서는 이 부분을 표절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계적으로 분석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표절 분석이 아니라 유사 분석 분석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런 것들을 표절로 제시했을 때 과연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느냐. 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시고 유사 문서와 표절 문서에 대한 분석에 대한 차이점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제 표절 분석은 객관적인 근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동일 표현 방식의 일치도, 동일 연속 어절수 문장수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유사적인 분석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용자와 검증자, 평가자가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다시 표현 방식의 일치도로 롤백을 한 상태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공개된 부분은 그 표절 검증 시스템을 활용한 연구윤리 좀 사례를, 타기관의 사례를 좀 안내를 드릴 텐데요. 연구윤리 규정 행위 중에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중복게재, 부당한 저작권 시 기타가 있다고 하면 이 중에서 기계적, 학교표절로 검사가 가능한 부분은 표절과 부당한 중복게재입니다. 특히 대학에서는 실제 좀 표절 이슈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학생들은 또 교수, 연구자, 부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 같은 경우는 중복게재, 본인의 연구 실적물을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을 찾는 데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 좀
되게 다양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조금 뭐 시간이 네, 맞춰서 할 건데 네. 일단은 논문이나 학술지 어떤 연구 자료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과제물 또는 그 교감사의 첨삭, 교감사도 카피앤페이스트예요. 첨삭을 똑같이 한다는 거죠. 학생들의 보고서를 읽을 때 좀 더 성의 있게 읽고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그 피드백에 대한 첨삭을 그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 LMS 시스템에서 강사, 교감사의 첨삭에 대한 부분도 표절부를 보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물론 대학의 학위 넘은 학술지, 그다음에 입학 사정 가운데 자기소개 추천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용이나 인사평가시 연구 실전물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연구기관, 학술 전문기관의 연구 보고서, 영역 보고서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죠. 그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뭐 해외 훈련 보고서, 연수 보고서, 기업의 채용 서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도서 최근에 이제 뭐 이제 표지관리로 좀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실제 도서 개정 비율을 학교에 따라서 연구자에 따라서 도서 개정 비율에 따라서 연구 실적으로 인정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개정 비율이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교 어떤 인쇄 출판에서 그 발간을 할 때 인쇄 적용 기준에 개정하는 그 개정본에 대한 인쇄 기준에 개정 비율로 인쇄가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정 비율 선정이 되게 중요한데 현재까지는 그 개정 비율 또한 실제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출판사에서 할 수가 없고 기계적으로 할 수가 없고 저자가 나는 몇 프로 개정했어라고 내게 되면 그걸 이제 받아주게 되는데 카피캔을 하셔서 활용을 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3년도 버전과 15년도 버전을 1대1로 검사를 하게 돼서 표절률이 80%가 나왔다라고 하면 반대로 20%가 바뀐 거죠. 그래서 개정 비율을 정확한 숫자라고 볼 수 없지만 그 정도 선에서 개정 비율을 인정을 하고 인쇄나 어떤 연구 실적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보면 좀 놀라운 부분이 고등학교,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의 활용이 늘었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목고, 영재학교 정도가 한 20개 정도가 새로 이제 유입이 됐는데 보면은 이제 그 고등학교도 학생들의 소논문을 쓰기가 좀 활성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소논문을 쓸 때 고등학생들이 좀 먼저 점검해보고 써볼 수 있게 하면 그 고등학교에 대한 활용이 좀 늘었고 이제 지난 9월이 아마 거의 대기업이나 뭐 공공, 그 다음에 금융권의 채용 시즌이었는데 채용 부서에서의 활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 6천 개의 자기소개서, 입사지원서가 들어오면은 표절검사 시스템을 통하는데 5,000개 서로 간의 검사도 하고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지난 10년치의 지원자 서류를 넣어서 또 합격자 서류를 넣어서 비교를 해서 거의 과반수 이상 표절이 높게 나온 거를 그 훑어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대상자에 대해서 기업 내에 뭐 각 차장급이 한 50개, 100개씩 맡아서 서류 평가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기업체, 특히 공공, 좀 규모 있는 공공기업이나 금융기업 같은 경우는 표절검사 시스템을 채용 서류에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어떤 문서가 나온 다음에 적발하기, 물론 평가 서류 같은 경우는 평가하는 시절일 수밖에 없겠지만 실제 가장 좋은 활용 방법은 어떤 사후적으로 제재하는 부분이 아니라 사전에 작성하는 과정에서 작성자가 스스로 점검하고 올바른 주체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고민하고 보완된 결과물을 낼 수 있게 사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끔 활용하는 게 가장 네, 올바른 활용 방법인데요. 그 보시면은 연구자, 작성자는 작성하는 과정에서 표절검사를 여러 번 수행을 하고 혹시라도 의도적이었던, 의도적이지 않았던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확인해서 나만의 언어로 고친다거나 또는 수첩을 한다거나 해서 나의 결과물을 보완하는 데 과정을 걱정하고 물론 그 과정에서 일기에서는 표절률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표절검사 시스템이 표절을 낮추는 데 쓰면 안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표절률을 낮추기 위해서 본인의 글을 본인의 언어로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되고요. 보완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 또한 학습과 연구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 확인서를, 최종적인 결과 확인서를 그 연구 책임자,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고 해당 행정실에 제출하겠다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실제 작성자는 어쨌든 스스로 자기 문서를 완벽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 입장에서는 작성자에게 어떤 표절 및 대필에 대한 환기 위험성을 충분히 환기시킬 수 있습니다. 평가자 입장에서는 평가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어요. 우리 그 교수님들 계시겠지만 학위 논문 심사하실 때 이렇게 논문 들어오면 사실 읽어보고 내용에 대한 학술적 가치는 확 판단할 수 있으시지만 실제 표절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듣기만 힘드시거든요.
사인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실제 연구 책임자, 지도교수와 연대 책임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연구 그 지도교수나 연구 책임자가 사전에 확인을 하고 좌우 대비해서 내용을 보고 확인해서 좀 더 연구 책임자의 책임의식을 제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사인을 못하세요. 그 부분이 전부를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지도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도 충분히 기대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활용한 사례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학위 논문 심사 대상자 접수 시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제출을 반드시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그 논문 게재 신청 제출 사항에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를 제출하는데 표절률 허용 범위를 10% 미만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절률 허용 범위를 공지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실제 이렇게 공지한다고 해서 10% 이하는 표절이 아니고 10% 이상은 표절이니까 받지 않을게 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 그 10% 미만을 맞추라는 얘기는 내가 나만의 연구자만의 표현 방식으로 바꾸고 출처 표시를 꼼꼼히 해서 우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 10% 미만으로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 이렇게 표현 범위를 같이 공지하는 거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야 사용자들에게 어떤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두려움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업체에 제출해 그러면 0%를 만들어야 되나 20%는 제출하면 안 되나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물론 이런 허용 범위는 학문 분야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같이 공지하는 게 실제 자가점검 하는 데서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어떤 학교의 이제 그 활용 지침인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표절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학위 논문의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논문 제출 후 표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인용 및 참고 문헌 명시 등 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활용 방안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기관 내에서 공지가 잘 돼서 오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 학교 같은 경우는 학위 수여 규정을 자체를 개정을 해서 그 논문 제출 서류에 아예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를 추가를 한 사례입니다. 이 대학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서울교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교대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실제 직접 사용하게끔 하고 10%까지는 양호하다, 10에서 15%는 유의하다 이렇게 구분을 주고요. 양호한 수준은 그냥 제출이 가능하고요. 유의한 수준은 10%를 낮추거나 본인이 코멘트를 다는 거죠. 나는 왜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다 라는 코멘트를 달게 하고 15에서 20%는 의식 수준으로서 10%를 낮추거나 지도교수의 코멘트를 달게 이 학생의 문서는 이래저래 상권문제 특성상 20%가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표현 방식의 기준을 취하고 있다 라는 코멘트를 달 수 있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일단 20% 이상이면 위험 수준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대학 같은 경우는 한 130개 대학에 쓰고 있고 연구기관 600개 정도 되는데요. 보통 보면은 보고서, 연구 보고서, 학술 논문, 학위 논문, 뭐 과제물에 따라서 좀 편차는 있지만 그래도 20%가 넘어가면 표절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의심해서 봐야 될 문서로 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경험치를 좀 얻었습니다. 그리고 10% 미만이어도 표절일 수가 있어요. 물론 전체 300페이지 문장 중에서 2%가 표절률이 나왔는데 그 2%가 결론 5페이지 부분에서 한 단락, 5문장이 한 단락으로 읽어졌고 그 5문장이 300페이지의 문장을 2%가 차지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완전 100% 일치해서 2%가 나왔다고 하면 그 소세페이지와 관계없이 표절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자가검사를 통해서 그 영역을 사용자가 본다고 하면 작성자는 그 부분을 고치거나 어떤 표절을 표기한다거나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연구 보고서 출연연의 사례인데 출연연 같은 경우도 실제 연구 보고서를 MIS에 발간 신청서로 제출할 때 그 표절 검사 부분을 같이 제출해서 연구 책임자에게 어떤 책임의식을 좀 더 강조시키고 있습니다. 학회 주요 사례인데 학회 같은 경우도 실제 학회원들에게 직접 써서 제출하게끔 공지하는 학회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학회는 우리는 어떤 거를 카피툴러를 써서 검사를 할 거니까 알아서 조심해서 내 하는 공지사항도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한국연구재단이 제공하고 있는 젠스 2.0을 쓰고 있는 학회들은 카피툴러 저널을 그 무료로 하루에 두 권씩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쓸 수가 있고요. 또 많은 학회들이 실제 이렇게 투고 시스템에 연동해서 논문을 투고할 때
투고받은 그 편집위원이 점검해 볼 수 있게 자동적으로 검사가 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공모전인데요. 매경 경제동문 상당히 역사가 깊고 유명한 공모전이죠. 여기도 보시면 카피큐를 활용해서 표절검사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 이 문구를 넣은 효과는 이 공모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아, 표절검사를 하구나, 나 스스로 먼저 해야겠다, 또는 표절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의식, 그 경각심을 충분히 익혀줘서 실제 공모전에 들어온 문서를 표절검사를 하지 않아도 사전에 예방된 효과를 얻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매경이 쓰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논문 표절 검사 시스템 활용 지침 아닌데요. 뭐 자료 잘 보실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기관 내, 학교나 연구기관 내에 내부에 소속된 사용자한테 그 통보를 하는 기관이 많아야 되는, 사실은 이런 걸 많이 놓친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기관들이 그냥 도입해놓고 끝나는 거죠. 근데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계의 그 기관에 소속된 사용자가 오해 없이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지침안을 내부적으로 홍보하고 공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 이 부분은 카피킬러 연구율 점검 자가 점검표인데요. 현재는 연구율이 주로 서약서 정도만 갖고 있어요. 그 서약서의 주요 내용은 연구율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중요한 건데요. 이 부분은 실제 연구윤리 규정행위가 무엇인지 한번 더 읽고 확인해서 연구윤리 교육을 받고 실제만 썼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그 읽는 그 순간에 한번 더 어떤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표절 문제, 직접 인용.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출처를 표기했지만 세줄 이내에 문장을 직접 인용하면서도 인용 구호 없이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이런 질문을 다 던지는 거죠. 그래서 나 이렇게 했는데 안 했는데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윤리 지침이나 기준을 인식하지 못해서 연구윤리 규정행위,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뭐 교육도 있고 자료 배포도 있고 하지만 한번 이런 자가정보를 통해서 간단하게나마 자가정보를 너무 길면 또 사학자들이 안 하게 되니까 통해서 한 번쯤은 더 확인하고 기준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가 있고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활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활용 사례인데요. 작년 말 올 초에 좀 이런 일이 많았어요. 통장포자, 인사내정자, 관련 논문 검사, 검사. 그래서 오래된 이미지 파일, 스캔한 파일, 20년 전 논문 스캔한 거 검사되느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후보자 한 명의 연구 실적물을 뭐 따져보면 거의 한 50개 이상이 되는데 그 정도의 문서를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주세요. 그러면 검증이 되느냐? 그러니까 저희는 검사가 되는 거지 검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검증은 실제 할 수가 없고요. 검증한 결과를 기반으로 쉽게 한분 분야의 전문가가 검증을 하셔야 되고 검증을 저희한테 문의하시는 분 상당히 많은데 예,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기 논문에 어떤 그 비위가 제보가 들어왔을 때 검증 절차. 실제 가장 쉬운 부분이 이거죠. 왜냐하면 그 표절문서, 피표절문서가 다 있기 때문에 두 개만 딱 검사를 하면 정확하게 기준표를 알 수 있거든요. 가장 쉽게 결과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용할 때 논문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실제 그 학위를 쓰지 않지만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임용이 있거나 어떤 교수자 연구 실적물을 체크하기 위해서 표절검사 시스템을 아주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현재 카피킬러는 어쨌든 그 글쓰기 도구로서 한 대학 기준으로 130개 대학이 쓰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사용법뿐만 아니라 연구윤리 교육으로 65번의 연구윤리 교육을 진행했었고 작년에 대학에서 검사된 문서만으로 봐도 한 120만 건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뭐 학위 논문, 학술지, 자기소개서, 보고서 뭐 다양한 문서가 포함이 되겠죠. 이 내용은 거의 이제 막바지로 가는데요. 저희 그 600개 기관에서 저희 고객센터로 들어온 문의사항 중에 대표적인 걸 몇 가지를 제가 뽑아봤는데요. 가장 내용을 많이 주신, 질문을 많이 주신 부분이 인용 수출 표기법입니다. 안타까운 거는, 올해도 이제 8월에 학위 수혈 하시는 분들이면 보통 5, 6월에는 논문 심사 들어가시고 6월 말, 7월 초면 논문이 거의 다 끝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7월달 초에 전화가 와서 표절률 50%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근데 봤더니 다 표절이에요. 사실은 출처만 좀 쓰셔도 문제가 안 되는데 출처를 쓰시는 방법을 모르시는 박사과정 오신 분이에요. 그만큼 실제 박사 학위를 쓰고 있는 분들도 자기 학문 분야, 자기가 학문 분야에서 보는 출처 표기법을 몰라서
잘못 쓰거나 예, 안 쓰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든 우리가 교육적으로 좀 풀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노폭 표절은 발간된 문서를, 그러니까 지금 작성 중인 내 문서를 검토하는 게 아니라 남의 거, 3년 전에 나온 발간된 남의 거를 검토해서 80% 나왔어. 이 사람 80% 표절한 거죠? 라고 전화 주세요. 아니거든요. 발간됐기 때문에 이미 동일한 문서가 있어서 유사하게 나온 거고, 또 3년 전에 문서를 검사하면 13년도, 14년도, 15년도 이후에 그 문서, 이후에 나온 문서들까지 대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기계는 그 해당 검사 문서의 그 기준일을 가지고 검사를 하진 않아요. 왜냐면 현재 작성자의 작성이라는 기준 하에 검사를 하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은 소스를 다 제외하고 다시 정확한 결과를 얻어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주시는 게 표절을 낮추는 거. 학교에서 10%를 맞추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10%가 안 낮춰진다. 어떻게 표절을 낮추냐. 들어가서 보면은 일단 표절을 하셨고 갖다 쓴 부분에 대한 추천 표기가 안 돼 있고 참고 문헌조차 예, 엉성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예, 상당히 문제가 많은 문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사대 검증을 해달라. 예, 누구 거 표절인 것 같은데 검증 좀 해주세요. 예, 이런 분들이 많이 확인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관이 쓰고 있는데 과연 우리 기관은 어떻게 쓰고 있냐라는 운영 정책을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실제 도입된 기관들도 도입학 이후에 잘 쓰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에게 해당 우리 기관의 운영 정책, 운영 방향, 운영 목적 등을 잘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연구윤리 교육에 대한 질문을 맞추셨고 여기 보시면 그 어떤 학회 편집위원이신데 학회마다 좀 특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심사를 좀 이렇게 정말 까다롭게 하는 학회도 있어서 후보를 해주기 위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표절률에 걸리니까 편집위원이 전화를 하셔야 돼요. 카피필러 때문에 눈을 쓸 수가 없어요. 하루에 한번 전화해서 한 일주일 전화하셔가지고 카피필러 없어져야 된다 이런 거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만큼 심사가 어려운 거죠. 심사도 해야 되고 패스도 시켜주셔야 되는데 자꾸 걸리니까 예. 저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게 기계적인 어떤 사용자의 교육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그 엄정한 평가를 하기 위한 학계 의식이 가장 우선으로 좀 제고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 기관은 3진 아웃제를 지금 하나 봐요. 그래서 표절이나 어떤 연구 부정행위가 3번 나가게 되면 아웃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프로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문제를 맞추셨고 특히 또 대학생같이 대학생은 많이 질문 주시는 게 대학생들이 그 문서를 작성할 때 웹자료를 많이 참고를 하잖아요. 실제 네이버에 있는 자료, 뭐 위키에 있는 자료, 뭐 어떤 뭐 연구지는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 어떤 문헌이 아니라 웹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가져다가 썼을 때 어떤 걸 추천을 표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몰라서 질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문서를 쓰는 학생들이나 그러니까 문서를 쓰는 작성자 기준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이 좀 뒷받침되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 마지막 장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우리가 표절검사 시스템을 올바르게 활용을 해서 좋은 점을 가지고 연구윤리에 대한 어떤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떤 적발하는 개념이 아니라 작성자 스스로 자가점검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작성자가 사용자가 쉽고 간편하고 편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셔야 됩니다. 기관에서. 네. 그리고 어떤 그 사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관의 운영 정책, 활용 목적, 방향 등에 대해서 내부에 잘 공지하시고 홍보를 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런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게 저희는 예방을 위한 교육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자가 된 다음에 연구윤리 교육을 우리가 시킬 게 아니라 연구자 이전 단계부터 어떤 학습윤리부터 교육을 해서 좀 강조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이 여기 계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부터 발표 여기서 마치고요. 네, 궁금하신 점 혹시 분들 있거나 하겠습니다. 네,